지난해 이천 화재 참사로 각종 공사장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 물질을 방치해온 공사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공사장 안 비닐을 드러내자 내용물이 가득 찬 석유통이 드러납니다. 콘크리트를 양성할 때 쓸 등유를 한자리에 모아둔 겁니다. 인화성 물질을 아예 대형통에 담아 보관한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나눠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정작 현장에 있는 소화기 중에는 속이 빈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소화기는. 이 소화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 내용물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여기 지금 비치하신 거예요. 경기도가 대형 공사장 80곳을 조사해 무허가로 위험 물질을 취급한 30곳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일부 공사장은 메탄올 성분의 고체 연료를 허용량의 19배나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공사장 3곳 중 한 곳은 이천 화재 참사 이후 기준이 강화된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사장에서는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를 했기는 하였는데 전선을 연결을 해놓지 않아서 실제 작동이 불능한 상태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는 570여 건, 사상자는 80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각종 공사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